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게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포인트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데 요 논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교회가 난리를 치냐?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과거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 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리 치냐? 이 2007년, 2010년, 2013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법무부에서 입법 요구된 적도 있고 국회의원들에서 발의된 적도 있는데 이세 차별금지법 발의됐던 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행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처벌 가능, 이와 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보죠. 낙태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고 또 간통죄가 폐지됐을 때도 교회는 유감스러웠지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다. 난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표현들을 다른 데서 쓰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지만 그건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그건 개인의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성도들은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그런 차별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용어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정상으로 인정할 뿐더러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간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이미 뭐 감옥형 벌금형도 선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캐나다 경우에서 보듯이 학교 가면 이성 간 성행위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학문 성교, 구강 성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이것을 막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이 아니라 성경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믿고 아까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냈다가 나중에 동성애자 돌아와서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한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막아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번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한번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한 실수를 보고 자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선진국 사례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영국에서 와서 그렇게 절규했던 것 같이 한국 교회는 부디 싸워서 이겨서 우리처럼 짓밟히지 마라. 차별금지법 꼭 막아라. 유능하고 충성된 사람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 지키게 해라. 못 지키면 나간 선교사들도 다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절실해야 되겠다. 또 이런 시즌에 동성애 스탑이라고 하는 캠페인이라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